천상천하 유아 독전.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었습니다. 아, 그랬죠. 맞아요. 그랬습니다. 이었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AR의 컴팩트 60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네, 뭐 천상천하 유아 독전으로 정말 정말 우리가 어탐을 시작하고 나서 얘를 이길 수 있는 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진짜 다 해먹었죠. 다 해먹었죠.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가격대도 상당히 고가잖아요. 아, 고가다 맞아요. 보니까 여기에 이거를 이길 만한 앰프를 만들어 내려면은 굉장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그럼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 악기 업체에서 뭐 이기려고 자기 뭐 회사에 사활을 걸고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 가지고 사운드는 좋아. 오, AR에 필적해. 근데 인기를 끌지 못해서 망했어. 이러면 그냥 회사 뭐 완전 나 앉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180만 원짜리 앰프를 이 함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영국이며 재료비며 네,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오래 그 독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여기에 그 라이벌을 만든 게 AR을 만든 본인이라는 거죠. 본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저번에 같이 리뷰를 진행했었던 우도 로스너, 우리 독일에서 날아온 우도 로스너 씨가 다카포라는 이제 앰프를 맞아요. 새롭게 내면서 조금 더 AR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드라마틱하게 좀 화장을 해주는 느낌이라면은 이 다카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초 화장만 베이스만 그렇죠, 딱 잡아주면서 그렇죠. 가장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이제 추구를 한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라이벌이 안 나와서 본인이 본인의 라이벌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때 저희가 했었죠. 근데 가격이 어쨌든 한 절반 정도 가격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AR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반가웠던 건 뭐냐면 AR이 있고 그 중간에 그 밑으로 이렇게 레벨별로 짜라라라락 다른 옵션이 있는 게 아니고 AR 말고는 춘추전국 시대야. 아무것도 그냥 없는 거야. 그냥 혼자 딱 있고 그 밑에 그냥 저는 유아독전이잖아. 네,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100만원 전후하는 그 가격대에 딱 그 중간 영역대에다가 괜찮은 랜드마크를 찍어줬다. 그렇죠. 이런 게 게다가 성향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좀 다르게 해서 나왔기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다카포가 의미가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저거를 했잖아요. 어쿠스를 했잖아요. 맞아요. 어쿠스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반갑다. 이거는 정말 반드시 나왔어야 하는 앰프다 맞아요. 라고 저희가 막 평가를 드렸었던 게 앰프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어쿠스틱 앰프 시장에서 이 100만원 전후하는 딱 이 중간 영역의 가격대에 드디어 뭔가 진짜 선택해도 후회 없을 만한 옵션들이 갑자기 확 생겼다라는 게 이 AR의 독주체제에서 되게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명함씨가 말씀하셨던 천상천하 유아 독전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뭐 탑인 거는 변함은 없어요. 음흠. 변함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옛날처럼 그냥 정말 전혀 아무런 대안도 없는 그냥 독점 그냥 완전 무소불위의 그런 1등이 아니고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아래에 괜찮은 그 중간 영역대에 대안들이 있는 상태에서의 1등이라는 거 그렇죠. 조금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중간 영역대에 이 앰프 두 개 저희가 좋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대놓고 비교를 해본 적은 없잖아.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거를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VS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이거 다카포가 나왔을 때도 다카포 vs AR 당연히 힘들지. 질 수밖에 응. 없어요. 그리고 어쿠스 나왔을 때 어쿠스 vs AR 당연히 그것도 뭐 조금 힘들죠. 비교하면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AR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중간에 그렇죠. 대안이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일단 체급 차이가 가격부터 맞아요.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 대장 빼고 나서 그렇죠. 우리가 괜찮다고 했었던 그 중간 영역의 대안들끼리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이런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왜 우리가 체급을 맞추냐. 싸움이 재밌으라고. 그래서 역시. 저희가 오늘 체급을 맞춰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AR의 컴팩트 60 같은 경우에는 이게 60W인데 와트 수도 제일 작아 보면 맞아요. 네, 60W에 182만원이고요 이거 120W짜리 있죠. 400만원이 넘습니다. 네. 대단하다 진짜. 정말 되게 뻔뻔한 앰프야.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자기 그러니까. 맘대로야. 그러니까. 근데 선택지가 없으니까 독점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180만 원짜리 앰프를 살 수밖에 없었죠. 좋은 사실이니까. 맞아요.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측 수치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여러분들 저희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일단 각각의 내용들 디테일한 세부 상세 스펙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좀 보고 오시고요. 저희가 오늘 비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우드로스나의 다카포 같은 경우에 75W 요거 99만원이고요 무게는 7.5kg 그리고 스피커는 좀 큽니다. 8인치짜리예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독일 어쨌든 독일의 기술력이지만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 요 어쿠스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갖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 어쿠스 1 4 스트링스 OT 컷 우드, 이 뒤쪽에 컷어웨이 들어가 있는 이 모델은 75W인 건 동일한데 스피커가 우퍼 기준으로 5인치로 작습니다. 얘는 이제 우퍼랑 트위터가 따로 8인치? 있죠. 네. 얘가 8인치고? 네, 8인치. 얘는 5인치. 그리고 75W로 같고 무게는 7.5kg, 7kg. 그러니까 피지컬 자체가 비슷하단 얘기예요. 피지컬이 비슷한데 보면은 얘가 왜 좀 우리가 하이가 조금 더 생동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위터가 따로 있고 따로 있어서 약간 그 하이 대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디테일한 사운드가 조금 있고 그리고 이 다카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좀 성실하고 튼튼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맞아요. 약간 정리된 것 같은 뽑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얘는 좀 저역과 고역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맞아요. 느낌이고 그래서 보면은 약간 여기가 이제 뭐랄까 메이크업 베이스 정도만 딱 해놓은 느낌이고 여기는 그래도 한 BB 정도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색조 화장까지 들어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자연스러운 정도로 따지자면 맞아요. 그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BB 느낌은 살짝 있어 살짝 이게. 있어요? BB가 있어. 네,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추럴 사운드 먼저 바로 비교를 사운드를 하고요. 사운드를 쭉 들어볼까요? 네네네.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A, B, C로 저희가 해놨는데 A는 AR이고요 B는 다카포 그리고 C는 1-4 Strings 5T 지금 저희가 시연용으로 쓰고 있는 기타는 GCSR 모델이고요. 네. 후루크입니다. 네, 그럼 스트럼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의 과정을 보는 느낌이랄까? 씻고 나와서 하나씩 발라나가는 느낌을 보는 느낌. 근데 저 제가 듣기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많이 다르진 네,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절로 가면서 좀 확 튀네. 나 여기 음영까지 들어가는 느낌이야. 여기 색조뿐만이 아니고 여기 음영도 다 들어가고 하이라이트 들어가고 좀 디테일하게 볼까요? 네. 자 우도부터 이게 베이스 쪽이 살짝 높죠.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느낌이 이 상태에서 그 비비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렇게 그렇죠. 정말 아래비가 딱 이렇게 살짝 하이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베이스가 올라가. 이게 특히 피지컬을 옆에서 바로 이 우리가 앞에서 들으면 느껴지는데 맞아요. 그 녹음을 해놓은 DI 사운드나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또 로우는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거의 차이가 없어. DI는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크게 들었을 때는 그 하이에서의 그 뭔가 약간 깔깔한 그 느낌이 조금 어쿠스가 더 있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 앞에서 그냥 앰프를 바로 느낄 수 있는 데서 들으면 이게 로우가 확실히 셉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르페지오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놀라운 사실은 AR 살돈이면 이거 두 대를 거의 다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진짜 비싸긴 비싸네요 AR이. 어쨌든 두 개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지금 피지컬로만 비교를 해봤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비교를 좋습니다. 해볼게요. 다이렉트 일단 얘부터 갈게요. 네네네.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아까는 그 어쿠스틱 아니 저기 아르페지오만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번에 스트로크도 쳐봤잖아요. 거기 모니터하면서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비슷해. 그러니까 DI는 비슷한 것 같아. 사운드가. 그러니까 사운드 들어가는 사운드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볼륨 좀 크게 하고 들으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뾰족한 느낌에서 살짝 여기가 뭔가 어디 하나가 이렇게 깔깔하게 더 올라와 있는 네네.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 정도 느낌. AR밖에 없었던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어쿠스틱 기타 앰프판에 이렇게 중간 영역에 딱 괜찮은 라이브들이 그럼요, 등장했다라는 그럼요. 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자 그럼 뭐 마지막으로 EQ 대역을 조금 우리가 흔히 이제 V자 세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어느 정도로 극단적으로 나가는지 저희가 한번 그걸 좋아요. 해볼게요. 하이를 스트럼으로 가볼게요. 스트럼으로 가볼게요. 전형적인 갈매기 세팅이었고요. 이번에 요쪽에서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가볼게요. 똑같은 세팅입니다. 이건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그 하이랑 로 하우라 하우는 뭐야? 하우 하이랑 로우를 확 올리고 미드를 팍 하우 여러분 하우 인센스티브 미안해요. 하지마. 자 그리고 리버브를 이제 홀리버브로 해서 반까지 5까지 줬는데 지금 보면은 극단적인 세팅에서는 다카포가 굉장히 뭔가 더 안정적인 느낌. 느낌이 있어요. 얘는 좀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예쁘게 한 화장의 느낌이고 여기는 약간 방송 분장의 느낌이 살짝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으로 놓고 썼을 때는 어쿠스가 양념이 잘 쳐져 있고 근데 EQ를 자기가 좀 디테일하게 만지기 시작하면 다카포가 과하지 않게 잘 예쁘게 먹는 EQ를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 둘 다 사실 어떤 걸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둘 다 너무 이쁜 사운드를 갖고 있고 둘 다 방금 비교해봤잖아요. 맞아요. 이거 좀 극단적으로 했는데도 이걸 덜 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거니까. 네. 사실 어떤 기타를 좀 물려도 좋은 제2의 AR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게 두 대여서 너무 좋다는 거. 그렇습니다. 회사가 하나였으면 참 별로였을 텐데. 네, 두 대라서 네. 계속해서 앞으로도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서 좋은. 그래도 VS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이렇게 오늘 재밌게 100만원 전후에 어쿠스틱 기타 앰프 두 대를 잘 비교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요 영역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앰프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의 VS는 뭔가 의외로 평화롭게 끝났네요. 너무 좋았어요. 네. 뭔가 이 좋은 게임을 본 듯한 맞아요. 느낌? 막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아주 말 좀 이상하다. 아, 그래요? 나 다들 하는 말인데. 아 맞아요, 그래 맞아요. 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누구의 승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둘 다 잘 싸웠다. 맞아요. 이렇게 결론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앰프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앰프를 가지고 잘 찾아서 네.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